오. 예스. 저는 본가를 가려고 오, 떨려. 갑자기 떨려. 여드름이 났어. 갑자기 떨리는데? 갑자기 떨리는 부분? 뭐라도 약간. 아니야. 자, 여러분. 안녕? 저는 본가를 갈 건데. 오랜만에 본가를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모모들과 같이 가볼 거예요. 대신 운전에 집중해서 댓글을 잘못 읽어요. 자, 그러면 노랫소리가 크나요? 노래소리 들려요? 되게 눈이 부었다. 노랫소리 들려요?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가족들을 보러 오랜만에 갔다가 저녁을 먹고 올 생각입니다.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리나요, 여러분? 들리나? 여튼 저는 출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 노래 크게 안 들려요? 아니다. 저는 이제 출발할게요, 여러분. 제가 댓글 못 읽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심해서 부모들과 같이 자기 안전운전을 위해 자, 좀 가볼게요. 떨린다. 뭔가 부모들과 같이 간다니까. 다시 갈게요. 자,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잘 왔다고 소문이 나나? 꽤 떨리는데?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가야 되지? 잠깐만, 여기 가는 길 있다고? 가는 길 없다고. 가는 길 없다고. 제가 집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아까 나왔는데 라이브 하려고 잠깐 다른 데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민낯이다. 너무 민낯이야.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여기서 유턴해야 된다고? 잘못 들어왔다고? 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돼 있네. 저도 모르는 곳이에요, 여러분. 혼자 떠들어야겠네. 아, 이거 되게 묘하다. 왜냐면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가야. 나가야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했어요. 브이앱을 할지 라방을 할지 고민했는데 라방을 안 한 지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가지를 못하니까 렛츠고. 잘 가. 오, 이번에 잘 나왔다. 운전을 해야 돼요. 부천에 도착하려면 너무 꽤 오래 걸려요. 꽤, 오, 되게 꽤 오래 걸려. 민망하다. 왜냐면 이런 거 할 때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민망했어. 오늘 되게 눈이 부었다. 맞아, 이렇게 마스크를 여러분 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빨간불이에요. 초록불. 주위를 잘 살피면서 다녀야 돼.
불안불스. 궁금한 거 빨간 불 때 봐야겠다. 빨간 불 때. 아 맞아, 며칠 전에 멍멍 선발 대회 했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모두 저도 뛰고 이제 우리 강아지들도 뛰고 하니까 다 힘든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산책을 그동안 못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강아지들도 뭔가 자연에서 논 것 같은 느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차가 엄청 막히네. 꽤 막혀. 여러분, 꽤 막혀요. 몇 시야? 헬로. 그냥 뭐 그렇게 할 말 있어서 온 건 아닌데 머리 무슨 색이냐, 지금 탈색 한 번 하고 부분 탈색 한 번 했어요. 근데 막 색깔 있는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그러니까 막 현란한 색깔 있는 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했으면 이제 머리는 바로 끝나는. 왜냐면 색 있는 거 하면 색이 빠지면 또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또 입혀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괜찮지가 않아요. 너 오늘 진짜 부었다. 어제 뭐 먹었지? 어디 가요? 저 본가 가요. 가족들 있는데. 가족들이랑 따로 사니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스픽 잉글리시. 패밀리가 있는 홈. Yes. 립밤. 목소리 너무 튭니다. 눈이 너무 부었어요. 어디 갔었어요? 아니야, 어디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부모들도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 차가 엄청 막혀요. 지금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이고 차가 엄청 많아요. 초록불이에요.
왜 느리지? 왜 느릴까? 잘 인식을 못하네. 잘 인식을 못하는 건가? 레벨을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 배고파요. 안 먹어. 이제 집 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밥을 잘 챙겨 드세요. 뭐 먹지? 대화를 하는데 지금 그냥 제 일상의 라방이네. 일상 라방 일라 어? 일라 여러분 옆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래 약간 그런 대화야겠다. 어제 뭐 했어? 약간 이런 대화. 지금 조수석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드는 컨텐츠네. 자체적으로. 제가 그런 거 보다가 떠있길래 제가 옛날에 상처 흉터 치료? 자국 치료 하려고 그런 필링을 이제 병원 가서 받아본 적 있었어요. 피부과나 그런 데 가서 받아본 적 있는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게 이제 홈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저희 메이크업 언니랑 솔라 용서 언니한테도 이제 추천을 해주고 했는데 아 너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 제 마음대로 추천은 할 수 없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해로 시작해요. 해. 해로 시작해. 해로 시작하고 그게 조금 약간 그거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알라딘 필링 맞나? 그거의 해초 필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홈트로 나왔기를 저도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서 샀는데 오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찾아보시고 해야 해요. 잘 찾아보시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좀 잘 찾아보다가 헤어팩 같은 것도 일단 제가 써봐요. 써보고 추천을 하는데 헤어팩도 진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했어요. 근데 다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약간 제가 추천해주는 거는 믿고 사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근데 또 모르죠. 사람마다 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저희 메이크업 언니는 하는 이제 요즘에 계속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이 하관 쪽에 이제 랑 여기 부분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나 더 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흉터가 옅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광고 모델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써보고 좋은 거라. 왜 계속 똑같은 노래만 나오는 거지?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히는데 막히지 않은 느낌? 빨간불에서 노래를 다시 틀어볼게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어우, 햇빛이 장난이 아니다. 어우, 여기 역시, 여긴 역시야. 여긴 역시 막혀. 그래서 난 여기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이 제일 맞아요. 꼭 안전벨트 매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전부터 운전하면서 뭔가 V앱이랑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글 쓰는 건 아니니까 대신 팬분들의 글을 다 읽진 못한다는 단점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 되게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다 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뭔가 소통도 소통이지만 첫 번째로 그냥 제 일상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모모들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모모들이랑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제 원래 여기가 더 막힐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래도 이 뭐라 해야 되지? 내비가 되게
오. 깜깜스. 모두 컴컴합니다. 터널 안.
근데 또 막상 또 하고 나면 별거 없을 것 같아. 맞아. 막상 하고 나면 동생이랑 한번 해볼까 나중에. 동생이 다 알아보고 있어. 문다방 열어줘? 아직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어도 주의를 잘 보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몇 분 됐어요, 저 한 지 이거? 왜 뭐, 이거 없나? 아까 대답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봤어요. 동생이랑 같이 가요? 아니요, 동생은 이미 집에 있어요. 별이 언니가 운전 중인 거예요? Yes. 40분밖에 안 했어? 아, 다행이네. 요, 그 빨라 끊기는 거 아니야?
이제 거의 집에 다와가요. 한 10분? 한 10분, 12분? 뭐 이렇게 남은 것 같아요. 밥 뭐 먹었냐?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12시에 일어났는데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느라고. 아, 뭐 먹지? 왠지 삼겹살 먹고 올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 아이 미쉬 유. 예. 미 투.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읽어주는 거. 읽어주는 거. 그러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저럭 불스. 도착해서 바로 끄진 않을 거예요. 왜냐, 좀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저를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심심한 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다려봐. 알겠지? 먹고 싶은 게 뭐가 있지, 나는? 어제 좀 입맛을 돌게 했던 그게 있었어요. 이제 그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열무김치랑 참치 그 동안 아니 뭐냐 무슨 참치야 그게 참치 캔 있잖아요. 참치 캔 그거랑 밥이랑 고추장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 빨간불 뭐지? 태양을 봤어. 태양을. 네, 여러분은 V앱이 좋아요? 이 인스타 라이브가 좋아요? 꿀맛. 오메, 별이 공주님.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아니요, 이제 가는 길이에요. 이따가 언제 집에 갈지 모르겠네. 브이앱이 좋다. 컴퓨터로도 볼 수 있어서 브이앱이 좋아요. 오, 오케이, 접수. 브이앱 좋구나. 오케이, 오케이. 브이앱 vs 인스타 라이브. You favorite SNS. 어렵다, 영어. 영어 어려운 것 같아.
빨간불 둘 다 좋아요. 도착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봐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가시면 안 돼요. 아저씨 되게 애매하게 가셨어. 약간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시트가 회색, 검정색. 검정색. 이게 이제 빛에 비치니까 뭔가 검정색이에요. 블랙. 차 시트가 궁금하대요. 박운강 볼 수 있나요? 그러면은 집이 공개되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가 어두워져서 지금 어두워진 거 있는 건가? 이제 거의 진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 버스가 있네. 치킨 먹어서 진짜 부었나봐. 아 그리고 요즘 쌍꺼풀이 그냥 생기고 있어. 아 얘는 잘 안 생긴데 얘는 그냥 진 것 같아. 이제 반만 무쌍. 아, 이것도 무쌍은 아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다 왔어요. 아, 맞아. 그거 다 봤어요? 뚠뚠뚠. 그니까 제가 이 정도면 회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또 그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당연히 저희 멤버 4명이 친하고 좋아하지만 그래도 뭔가 저도 언니를 챙겨주고도 있고 가까이 살기 때문에 더 그건 또 아니다. 좀 취향이 좀 더 맞아서 다 연락도 자주 하고 네 명 하긴 하지만 언니가 또 잘 챙겨주고 저도 잘 챙기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뭔가 가족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도 언니가 없기 때문에 언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지도 하고 약간 절친이 됐죠.
그래서 뭔가 언니가 근데 그건 똑같은 것 같다. 멤버 4명 다 뭐 좀 도와줄 수 있으려면 뭐 그래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멤버들한테 부탁한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 잘 아니까 더 지금 쉬고 싶을 수도 있고 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일적인 사이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이제 모르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런 것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도 멤버들 서로를 배려를 하는 거죠. 저희가 배려를 해야죠. 저 우리 4명밖에 없는데 서로가 배려하지 않으면 누가 배려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일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은 잘 비즈니스적이라 그런데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니니까 잘 배려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오 이렇게 주차를 하셨다고요? 이렇게 주차를 하셨다고요? 오 여기도 완전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습니다. 명당인데? 명당 주차장인데? 도착을 했는데 명당이 좋다. 차를 좀 돌려서 나는 명당에 하지 않겠어. 왜냐 나한테 편하게 살짝 앞으로 빼고 오케이 Let's get it. 여기가 좋네. 도착스. 왜 이렇게 어두워? 예스. 도착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노래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해볼게요. 도착스. 자, 여러분. 저 이제 도착했으니까 정차했습니다. 정차하고 안전벨트를 뺄게요. 주차 다 했어요. 집에 왔어요. 앞에서 놀고 뒤에서 놀고 뭐 저기서 보내. 원래 이 노래가 이 부분이 랩 자리인데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러운 걸 제가 그래도 더 부탁을 드려서 이제 저희 코스미 언니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싶냐 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단추려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 이 술색이 너무 없는데? 약간 색깔 있는 립밤인데. 안녕. 캔디. 어, 이거 나 물고기 모양이니? 헬로. 하이. 이제 인스타그램 그거 없나? 시간 제한? 그럼 너무 좋을 텐데. 정말 많으시네요. 해외 팬분들. 하이. 헬로. 오, 진짜. 볼살이. 하와이유. I'm fine. Yes, I'm hungry. 이따가 저녁 먹어야죠. 새벽 4시라고요? 어디 가는 거냐? 전 집 본가에 왔어요. 또 제가 맞아 커피를 사. 근데 요즘 그래도 좀 커피를 먹는데도 잠을 잘 자요. 생얼이에요. 민낯. 많이 안 먹어서 그런가? 부천? Yes, 부천. 여름이야. 더위. 못해. 신난다, 난난다. 오, 얜 민트 맛이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불키면 어떻게 되지? 아. 오, 좀 밝아. 그쵸? 태양. 맛있어요, 맛있어요. So delicious. Candy delicious. 이렇게 먹어. 별.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럴 때만 궁금한 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치? 원래 그래요. 얼마 만에 본 거냐? 와. 두 달? 두 달? 기억이 안 나네. 꽤 오래됐어요. 우리 박은강이 사진 올려. 싫어. 어느 정도지? 커피 무슨 종류 좋아해요? 저는
저도 먹어본 지는 한 이틀 됐는데.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정도. 원래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잠 깨려고 먹는. 근데 조금. 멕시코쿠. 하이. 빰. 빰. 헬로. 잠잔다고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러분. 궁금한 걸 궁 뭐지? 그 우리 한 거 있는데 궁금한 걸 물어.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없는데. 오, 근데 요즘 TMI. 요즘 꽤 일찍 일어나요. 일찍 자고. 컴백 언제냐. 이제 정말 앞당겨졌어요. 후드티 이거냐고. 그 빛을 잃어 어둠이 내릴 때 어둠을 딛고 Carry my 날이 태양 두구두구 다. 오늘의 추천곡? 오, 오늘의 추천곡. 오늘의 추천곡이라. 오, 오늘의 추천곡이라. 오늘의 추천곡 뭐냐. Where did it go? 나를 따라 follow. 그렇죠. 바로 포스트 멜론의 Better Now. Better Now. Better Now. 어, 되게 어둡다. 이것만 딱 보니까. 어두워도 괜찮아요. 언니 얼굴 빛나니까. Thank you. 어떤 분이 집에 갈 때 대중교통 타시나요? 지하철 아니면 버스? 그런 거 타지 말고 저랑 선 탑시다. 미안, 난 차 타. 난 차 타고 가요. 미안. Sorry. 너의 하루는 어땠니? 나의 하루는 오늘 되게
좋았어. 왜냐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기 때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막 물어보셔도 돼요. 퀘스천 플리즈. 눈 조금만 불러줘요. 그건 질문이 아닌데. 눈을 불러드릴게요. 눈. 스노우. 이상하네. 궁금한 게 이제 없는 거야.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니야? 어?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니야? 몇초 뒤면 사라질 걸 알지만 유난히도 추운 겨울 마주침을 바란 적도 있어. 12월은 아까 밤은 서로를 밀어내고 아무 말도 없어. 셀피시 대 닥싸움은 저는 셀피시. 셀피시가 더 좋아요. 억지로 놓을게. 그날에 네. 안녕. 궁금한 거 뭐? 아, 물어보는데 언니한테 내가 안 보이나? 아니야, 보여줘. 박은강 몸무게가 궁금하다고요? 박은강. 빠졌어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다들 살을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박이가 17, 행운이 15, 건강 14인 것 같아요. 자, 오, 이렇게 많이, 오, 질문 열심히 하고 있었네. 오, MLB와 모자 콜라보는 어때요? 저는 좋죠. 근데 MLB 입장도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좋죠. 저는. 어질리티 얼마나 연습하셨나요? 세네 번 정도? 세 번? Marry me, Moon Bior. 내가 당신을, 난 당신을 사랑, Moon Bior. Thank you. Marry me, no.
언니 운전면허 언제 땄어요? 저 운전면허 언제 땄지다? 데뷔하고 2년 후에 딴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럴걸요? 저 운전면허 여기에 나와있지 않나? 언제 땄냐면 16년도니까 2년 맞네. 언니 왜 멈춰있나요? 다 도착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16년도에 땄어요. 그럼 16, 17, 18, 19, 20, 5년 됐네. 운전한 지 5년 됐어요. 헬로우. 언니 모자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디예요? 모자 좋아하는 브랜드는 그런 건 없는데 그냥 MLB를 자주 써요. 편하고. 요즘엔 뭘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요즘 뭘 할 때 근력량이 늘었을 때 그럴 때 안무가 문스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무가 문스타? 모르겠네. 언니 인스타로 무물보? 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구나.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다 대답을 못했으니까. 그게 너무 짠. 넥스트 헤어 컬러. 일단 레드는 아니에요, 여러분. 레드는 아닙니다. 레드 노. 레드는 아직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머릿결이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드라마 있어요? 저 최근에 보고 있는 거 있어요. 그 동생이 추천해줘가지고 앨리스랑 그 다음에 그거 브람스 그 두 개 보고 있어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인가 봐요. 제 질문 안 보이세요? 느낌이 보입니다. 헬로. 보여요, 여러분. 보여. where you want to travel? 어디든 가고 싶어요. 어디든 떠나보고 싶어. 렛츠 플레이 더 송. 우리 노래 틀어놔야겠다. 우리 노래 틀어놔야. 내 플레이리스트 사라졌어. 아, 여기. 어? 여기 있었거든요? 차에서 언제까지 있어? I don't know. 아, 여기 있구나. 이거부터 마지막 곡. 우리 노래 틀어놓을게요. 이건 아까 들었으니까. 좋아하는 색깔 블루. 아, 블루도 좋고
그레이도 좋고 약간 이런 회색깔, 회색깔? 그리고 남색깔 좋고 네이비 이거 딱 갖다 붙여. 이제 여러분 슬슬 저녁을 먹을 때가 됐어요.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젤리 노 캔디 야미 생일 굿즈 궁금해요. 저는 생일 굿즈 첫 번째 멤버 나올 때 그 전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왜냐면 너무 1년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계획을 했는데 고민 중이에요. 송편 좋아요. 추석 음식 중 그냥 송편. 문무비 언제 나와요? 일단 마마무 컴백을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Yes, yummy. 머리카락 파란색으로 염색 없네. 아, 파란색. 머리 바사삭. 색깔 있는 거 너무 색깔 있으면 바사삭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갈 거예요. 낯선 날 내 표정을 마주 자꾸 나중에 미안 일단 저 지른다고 말을 뱉지만 사실은 척 밝은 척 저한테 사인 해줄 수 있어요? 사인? 어떻게 저는 굿바이 바이바이 오늘 고마워요 같이 드라이브 해줘서 안녕 또 만나